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까요? 지난 겨울, 아니, 겨울이라기보다 올 초였나? 그럴 때 꼬집기에는, 이거 적심해놓은 애들, 저 꼬집기보다 적심해놓은 애들이에요. 요거는 이름표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알 수가 없어. 근데 보세요. 진짜. 이거 되게, 조그만해. 일부러 적심용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샀답니다. 근데, 하나, 둘, 보세요. 세 개. 여기까지 있어요. 속에. 요렇게. 보이시죠? 여기. 아, 어떻게 해야 보이지? 하나에서? 하나?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나왔어요. 다섯 개가, 요 아이는. 다섯 개가. 이게 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. 그죠? 그리고 이거는 홍해. 홍해 얘도 제가 과감하게 적심했는데, 이렇게. 여기 나오고 있죠? 그리고, 요 막, 엉덩이를 들면 안 되는데, 있어요.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더라고요.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여기 엄청 어렵게 봐야 되는데 꺾으다가 또얘 망가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얘도 네 개인가 났어요 하나에서. 그리고 얘는 수연이에요. 수연 그 적심한 부분이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세목대에서 이렇게 두 개, 또 몸통아래에서 여기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또 여기도 있고 보이시죠? 여기서 이파리가 아니 얼굴이 다섯 네 개가 되었어요. 네 개. 하나에서 과감하게 밀었더니 네 개를 품고 나왔답니다. 그리고 또 바이올렛킨 또 사정없이 이것도 적심을 했죠. 근데 하나 둘 여기 보이세요? 셋. 또 찾아볼까? 여기. 여기. 아, 얘가. 네. 얼굴이 네 개가 됐어요. 얼굴이 네 개. 이런 맛에 적심을 하는 거겠죠? 아, 정말 가을 되면 너무 이뻐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춥스도 과감하게 싹두. 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하나. 여기. 오, 둘, 또 여기, 셋, 요새. 그래서 얼굴이 세 개가 됐어요, 얘도. 그리고 옆에 이렇게 놔둔 아이, 요. 뿌리가 내리고 있죠. 얘도 이제, 저기 뭐야. 저거 될것 같아. 아, 말이 생각이 안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? 입꼬지. 입꼬지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런 아이들, 적심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목소리도 잘안 나온 아침에 이 영상을 찍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모두 우리 유치님들,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